또 있어. 조심하셔. 이곳은 서울역입니다. 지금 몇 시죠, 수빈 씨? 몰라. 지금은 아침 7시 44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 들켰어. 언니랑 저랑 돈을 반띵씩 부담해서 해랑열차 놀러 왔어요. 저희가 5인 가족이라서 3명, 2명 해가지고 이렇게 194만원, 160만원 장을 예약했습니다. 총 354만원 정도 들었어요. 열차 안에서 자고 먹고 다 하고요. 또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런 입장료 같은 것도 다. 이번 해랑 먹거리인데요. 이제 외국 관광지 나가셨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입장권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뭐냐? 빨리 먹거리 내놔. 하지마. 왜? 왜? 야, 누나를 왜 이것도 못해줘? 정색했냐? 정색했냐? 야, 누나를 왜 이것도 못해주냐고. 아니, 이거 하나 한 거 가지고 왜 놀렸겠어. 아니, 놀리는 게 재밌지. 찌개 만들려고 돌아간다 보기. 사랑 영혼이 7호차. 저희는 602호입니다. 602호요. 여기 있다. 오, 따라라라라. 되게 작다. 응? 아, 뭐야? 잠깐만. 뭐야? 아이고, 대란. 이거야? 왜 이렇게 좁아? 아, 여기 하나 있다. 생각보다 되게 좁은 방에 놀라버렸다. 화장실은 왜 넓죠? 해양열차에 탔어요. 럭셔리 초호화 여행? 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3인룸 194만원, 2인룸 160만원에 총 354만원 1박 2일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저희는 동부권 2일로 예약을 했어요. 이렇게 갈 거고요. 숙박이랑 또 밥 먹는 거랑 이 입장권 등등이 포함되어 있대요. 수비 자기 돈 많이 썼다고 정신 놓은 상태인데 2일 동안 부모님이랑 재밌게 놀겠습니다. 여기 그냥 앉아서 쉬면 되는 건가요? 아 맞다, 발 마사지기 좋다 그랬어. 휴지약을 이용할 수 있는 셀파입니다. 아침 식사 짠! 차가 가고 있어요. 아까 관줄이 들어있고요. 이거는 계란 소고기 김밥인가? 5호차 이벤트 시 포시즌으로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해. 지금 제천역입니다. 승객 여러분들. 아니야, 너 파트니슈야. 파트니슈. 1차 점심은 한우입니다. 대관령 700m에서 자란 한우이요? 아이고, 아재요. 주섬주섬 갖고 왔는가? 김치 꺼내. 와, 잘 구워라이. 잘 굽네. 식사는 다 열차 가격에 포함되어 맛 좋네. 냉면. 비빔냉면. 양이 너무나 작았어.
이게 먹는 거야? 원래 아침에 한 입에 다 먹는 거야? 어? 왜? 냉면 행동 아 진짜? 식사는 만족스러우셨습니까? 마음이 없는데 왜 가져오셨어요? 진짜 미치겠다 진짜 왜 안 봤어? 중국 가서 샀어 왜 샀어? 싸니까 아 지난번에 샀잖아 영훈아 뚜껑을 열어야지 뭔가? 뭔가? 버스를 타면 반학쪽 그쪽에서 이제 처소로 옮겨서 행복하세요 여긴 어디죠? 청룡포에 도착했습니다 조선 제6대 왕이시죠? 관종이 유배되었던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열차는 이제 곧 정말 천연 감옥이네요 출발! 어이쿠! 아, 아빠랑 효빈이랑 같은 재질 아니야? 그 폼이 딱 똑같네 폼도 똑같고 아니 누가 겨울에 저렇게 입고 다녀? 내 속으로 내 속으로 또 지 얘기한 건 귀신과 자라가 또 뒤돌아본다 근데 나는 젊다고 쳐도 아빠는 뼈가 안 시리소 네가 뼈가 안 시리소 폐륜인가요? 아니 걱정 그래도 추우면은 패딩 입을 거야 나의 패딩 저를 죽여서 저를 죽이고 저의 패딩을 입는다고 합니다 저렇게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이 안에 있는 기분들이 전부 다 잊어버리세요 왜냐면 아빠가 겨울인데 꽃이 폈다고 주장하는 나무인데 꽃이 어딨죠? 아빠 꽃이 어딨어? 어디? 아니 참나 꽃이 어딨단 말이야 여러분들의 엄마, 의견을 구합니다 이 나무에 꽃이 어딨어? 이거 저기 아니야? 아니 문 좀 봐야 돼 너 좀 뭐지? 꽃이 어딨어? 그게 꽃이야? 참나 야 이거 꽃이 아니야 참나 와, 둘이 병년해로 하소 둘이 병년해로 하소 아주 죽이 착착 막는구만 아니 꽃이 올라오잖아 아니 여기 겨울이 추워가지고 다 말라 죽는 거 아니야 아빠 머리에도 꽃 필 날이 올까요? 아빠 춥지? 추워 보이시는데? 아빠 너 진짜 겨울에 이렇게 입고 다니냐? 아니 겉옷을 안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걸 왜 갖고 와? 아니 그게 아니라 이상해 자기를 안 춥대 독감 주사 남아있는데 잘했어 자부심 쩌냉 아빠도 안 근데 꼭 1년에 한 번씩은 걸렸다면 나랑 한 번 아빠도 안 아키 아빠도 병원 잘 안 가고 약 잘 안 먹고 정신력으로 나아요 정신력으로 약 안 쓰고 아빠 키우기 정신력으로 안 케어하는 사람 형 이쪽으로만 계속 저쪽이라고 형 이렇게 아까 꽃나무 얘기할 때는 잘 통하더만 또 싸우네 1457년에 단종 임금께서 영월에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순환하시게 되니까 만 백성들의 그 아픔의 눈물은 샘물되어 솟아 나왔다. 얼죽아. 오늘이 가장 추운 네. 날이래요. 영월에서. 영월이 제일 추운 날이라고? 안 먹는다면 꼭 안 먹는다. 영월에서 제일 가장 추운 날이에요. 아, 짜증나. 자, 전남대 안전으로 올라가세요. 50분을 차 타고 온 이곳은? 그 진짜 구비구비 들어간다. 뭐야? 집와이어. 집와이어? 오, 야, 여기 보면 진짜 재밌겠다. 아니, 자살각. 우와, 이건 거의 자살각인데요? 어머니, 네, 어떠세요?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어머니, 입으신 거 떼타올인가요? 이렇게 떼타올 같은 거 입었어? 엄마 양말이랑 깔맞춤 했다고. 보여줘. 양말. 떼타올이신가요? 깔랑부렸어 아빠도 깔롱부렸나요? 아. 어느 부분에 아니, 아빠 머리도 머리 왜 저래 몇 가닥 없는데 누리셨어 아이고 아재요 아빠 놀리냐? I'm the best
사가지가 없네. 사가지가 없어. 부산 가서 막 걔한테 사과하고 속았다고? 왜? 아빠 맨날 속잖아. 맞아. 아빠 호구갑이잖아. 뭐 사라고 막 죽이더라고. 아니 근데 아빠는 항상 호구 잡혀 맨날. 그치, 이게 뭐 최저가가 얼마고 어떤 모델이 얼마고 이런 거를 다 알아. 그런데 또 막상 가서 이렇게 말하면 또 당해. 아빠는 또 귀가 얇아가지고 금세 사. 나도 언제 한번 아빠 콜라다 조심. 언제 한번 아빠 콜라다 콜라다 아빠 노후 자금 조심하셔. 나는 자비가 없을게. 엄마가 막 아 귀엽다 했는데 저 뭐야 신발이야. 고양이인지 넌 고양이네. 저 망원경을 드디어 쓰네요. 저녁은 호텔. 그거는 이런 거 떠먹고. 또 같이. 저녁은 호텔에 식사하러 왔어요. 단양에서 가장 큰 호텔이에요. 단양에서 가장 큰 호텔이래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향이 되게 특이하다, 버섯. 아, 버섯 전골 진짜 맛이 슴슴한데 맛있다. 응. 건강한 맛. 근데 전체적으로 간이 안 세. 다 슴슴해. 어르신들이 맛이에요. 이거 진짜 맛있네. 버섯전골에 들어있는 소고기 맛있다. 나도 소고기 좀. 용이버섯. 되게 신기하다. 되게 특이해 맛. 응. 버섯전골 다 있어. 너는 더덕구이 안 먹니? 먹고 있어. 식감은 약간 연근, 마늘 이런 거 같아. 더덕구이? 아니, 돼지 감자. 감자? 감자? 밥 다 먹고 다시 차를 탔습니다. 밥이 맛있었어요. 오, 너무 맛있어. 되게 간이 슴슴한데 깊은 맛이 있어가지고 진짜 배부르게 오랜만에 진짜 제대로 된 한 점씩 먹었어요. 한양역 도착! 아까 그거 아니야? 갈치도 갈치도. 지금 밤에 자로 기차역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느낌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숙소로 돌아갑니다. 숙소는 저 열차입니다. 여행 갔다가 들어오면 항상 이렇게 먹는 게 신기한 부분이었는데 아까 와인 먹고 있었어요. 화장실 갔나 보다. 트래픽 나 화이트 와인 나 안 돼. 와인 한 잔. 와인 한 잔. 네, 그냥 이제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노래 한 곡 해주시죠. 그렇단 뉴스. 연대 말고. 고대. 그 맨 밑에가 두 장. 고대고 고대. 두 장. 몇 개야? 1. 이게 몇 개야? 4. 이사블란. 땡.
여왕 아니 그니까 엄마 이거 개천에 있는 건데 이렇게 생겼어. 물에 떠 있는 거야. 양념할 때 뭔데? 양념할 때. 지금은 8시 경주 역을 향해서 기차는 가고 있고요. 효빈이는 이제 막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하이 로비. 효빈 로비 시비 로비. 언닌 아무것도 아니야. 언니는 그냥 따라오네라고요. 이거 진짜 하루에 세 번씩 들어요. 는 하루에 세 번씩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 따라오네라고요. 오늘은 둘째 날. 제 아빠는 아침에 일어나서 사오칸 가서 사과랑 요거트 두 개랑 요거트 두 개랑 커피 커피랑 다 한 것 같아. 그거 완전 똥 삼박자 아니냐. 1인에 19,500원인 조식 뷔페에 왔습니다. 지금 엄청 먹네. 누구? 우리? 아빠가 할 말은 아니지 않나? 맞아. 아빠는 아침에 두 개나 먹어놓고. 들고 이제. 맛있다. 김치가 없는 김치볶음밥. 김에 싸먹어. 그러면 하나 더 있는데 줄까? 아빠 밥그릇 엄청 정갈하다. 이거 비빔밥, 이거 추가 비빔 야채, 이거 미역국, 이거 동지국. 불국사에 도착했습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를 느껴볼 수 있는 저 돌 하나 놓는 것도 싸워. 누구노? 왜 안 싸우거든? 지금 우리 기가 써야 된다면서 홀레벌떡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엄마 샤머니즘. 아니 근데 엄마 점 봐놓고 점도 불교는 아니잖아. 점 그냥 샤머니즘 다 좋아하잖아. 엄마. 거기서 안 좋다고 그랬다고. 불교 젊어서 기가 쓰는 거야 지금. 감사합니다. 엄마 기완은 그냥 돈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거야? 아니면 수원여행 이제 김밥 먹어야 돼. 사진 그만 찍을래. 아이스 신작 등등 TV에 엄청 많이 나왔다는 곳입니다. 경주에서 굳이 광고하지 않아도 전국에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새 뺏긴단 말이죠. 노고방 있는데 그거 언제 하지? 깻잎이야? 응. 잡채만 드세요. 잡채다. 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먹으라고? 아니, 다시 한번 먹으라고? 밥이 안 됐어. 완전 잘 먹었지. 이거 있으면 좀 눌러줘봐. 김치 대신 김. 갖고 가, 진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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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망해 하니까. 야, 왜? 먹긴 하는데 진짜 뭐. 맞잖아. 아, 아빠 저녁에 여행 온 김에 맛있는 거 먹자. 왜 시켜줄게? 지금 점심에 3만원짜리 어쩐 거 어쩐 거 어쩐 거 잘하노. 나 인간 복사기야. 너무 똑같아. 이 아빠는 돈을 안 갖고 다녀. 뭐 엄마랑 그게... 언니도 따라해 줄수 해봐. 해봐. 엄마. 이상. 10초, 10초. 아, 왜? 들고 들어가. 재미없대? 기집애. 아, 진짜. 아, 재미없는데. 아, 진짜. 아이고. 영혼 해봐, 영혼 해봐. 아니, 뭐. 아, 웃겨. 아. 아니, 아니. 너무 똑같아. 너무 귀여워. 가족 복사기. 피베나 이제. 어제 네가 졌으니까. 어, 언니가 졌잖아. 언니가 졌잖아. 언니가 커피 사야지. 엄마 도가로 찍혔거든. 어쩌라고 이 사정은? 감사합니다. 지금은 1시 34분이고요. 기차로 돌아가서 약 6시 반쯤에 서울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왜? 가도? 어떻게? 안 당했어? 쓰레기 버리려고 식당에 올려놓고. 엄마 어떻게 돼? 하나 안 갔다니. 아! 옆에 챙겼어! 옆에 내가 챙겼어! 언니가 버렸길래 내가 챙겼어. 얘 죽을 뻔했잖아. 내가 챙겼어. 아니 언니가 챙겼어. 언니가 버리길래 아, 더 놀렸어야 됐는데 승무원분한테 해가지고 못했잖아. 재밌게 뽑았어야 됐는데. 우와. 에서 제 1경에 속한 나마지는 O 틀리는 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한번 땡 지났습니다. 이제 일어나. 엄마가 나 머리 자른 거 보더니 너 미쳤어? 자기 머리는 내 머리는 계속 이랬으면 그게 괜찮아. 미쳤어 얘네꾼. 어. 자기 머리랑 똑같은데 나보고 미쳤니? 여기 해랑 여행 다니면서 느낀 점은 정말 밥을 많이 준다. 아, 집에 가기 싫어. 언니 내일 출근. 너무 싫어. 다른 사람 사신 때까지 같이 있는 거지. 어, 그런 것 같아. 다른 사람들도 나의 사진을 가져가는 거지. 응. 좀 되게 공포영화 같아. 어? 어, 걸로 왔어? 아. 부산행이다. 와, 역시 야경은 서울이 최고야. 1박 2일 여행 어떠셨나요? 아, 그거 보지 말고. 1박 2일 여행 어떠셨나요? 금액만 문제 안 되면 하기 일전에 길게 한 번씩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돈 안 들어가니까. 수빈 어떠셨나요? 안녕하세요. 바이로비 요비로비. 이곳은 서울역입니다. 이제 도착했어요. 1박 2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느낀 점은 부모님 데리고 부모님 보시고 여행하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 왜냐면 루트를 안 짜도 돼서 기차에서부터 먹을 거, 여행, 그리고 가이드까지 다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고 어, 부모님도 찡찡대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엄마랑 아빠. 안 그래서 맨날 막 에휴 밥이 별로다 이건 뭐다 막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으신데 불평불만 없이 잘했습니다. 근데 350만원 들었잖아요. 그럼 한 사람당 70만원? 근데 그렇게 비싸야 했나? 생각은 조금 드는 것이 이 서민의 마음입니다. 서민으로서 약간 그렇게 비싼 여행. 네, 너무 재밌었고 좋은 추억 만들 것 같아요. 승무원 분들도 너무 친절하고 24시간 저희를 이렇게
뭐라 그러지? 보살펴주. 보살펴주니까 너무 편하고 재밌었어요. 그럼 이제 저희는 서울역이고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안녕. 안녕.